자, 이번 시간에는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신청에 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성질상 상대방, 즉 의무자 없거나 또는 진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거나 또는 법률에 부동산 등기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서 단독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단독 신청에 관련된 것은 등기법 제23조 조문 중에서 2항부터 8항까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3페이지에 보면 조문을 제가 직접 인용해 놨죠. 법 23조 등기 신청인에서 1항은 원칙 공동 신청을 말한 것이고 2항부터 이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즉 토지나 건물 원시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보존 등기나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다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이걸 봐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가면 상속이나 합병 그 밖에 대본 규칙으로 정한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자 이렇게 포괄 유증이나 이런 것은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즉 상속 같은 경우는 의무자는 사망해서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권리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상 의무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사항 같으면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술명 판결. 자, 이것은 바로 이행 판결을 말한다겠죠.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승소한 자가.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닌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승패 관련 없이 각자 단독 신청. 그다음 5항에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소유권자, 즉 소유권 등기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이런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사유가 생기면 소유권자인 소유권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자의 해당 권리 등기명이 단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 이름을 개명했다. 소유권 등기명이 단독 신청하면 되고 전세권자가 이름을 개명했다. 전세권자가 단독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당 권리 등기명이 단독 신청하고 7항과 8항에는 신탁 등기나 다시 재신탁의 경우에 전부 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것은 신설됐던 규정이니까 자 신탁 등기는 누가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다시 또 신탁, 재신탁의 경우도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 신청에 대한 법 23조는 전체적인 총칙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이거 말고 각 개별 규정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자 많이 나오는 그 판결, 즉 이행 판결에 관련된 걸 정리해 놨어요. 판결, 자 판결은 그 내용에 따라서 이행 판결, 그럼 물론 주문의 형태에서 구별됩니다. 원군 피규에게 뭐 목적 부동산을 이행 인도하라, 뭐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주문에 이행하라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형성 판결, 뭐 그다음에 확인 판결, 판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한90% 정도가 이행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행위 취소 판결이나 등도 있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이것은 판결 자체에서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효과 직접 생기는 것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공유물 분할 효과는 판결 자체에서 직접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나중에 지분 이전 등기할 때는 각자 단독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에 관련돼서 이행 판결 정리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4페이지 맨 상단에 단독 신청 중에 이 판결,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판결. 자, 이것은 이제 단독 신청 판결이다. 그래서 등기법상 판결이 세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판결은 뭐냐? 민법 187조에서 언급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이건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민법 187조의 상속, 공인중개소,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고 되어 있죠.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 등기법 29조에서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뭐냐? 이때 이것은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 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 법 잘못 읽었네. 23조 3항이었던가요?
23조 3항이죠. 23조 4항 판결. 그래서 이것은 법률 행위를 하고 어느 일방이 등기 신청에 협력을 요구하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받아서 승소한 자 단독 신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고 이것은 첫째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판결 요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판결과 보는 각종 조서도 포함됩니다. 조서 포함. 판결과 그 조서의 내용이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면 조서도 이행 판결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청구 일락 원고 청구 피고 그대로 다 인정한 거죠. 일락 조서. 이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공정 증서는 해당 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 증서. 그리고 다만 형성 판결 중 이행 판결이 아닌 우리가 형성 판결 중에서 하나 주의할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해당한다. 이것은 각자 즉 원피고 묻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행 판결은 이건 확정돼야 돼. 확정.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냅니다. 이걸 첨부해야 됩니다. 판결 송달됐다는 건 필요 없어요. 송달 증명은 필요 없고 이것은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그때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즉 원고가 등기 절차를 이행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거죠. 만약 금전 채권이라면 판결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을 때 즉 강제 경매의 경우 반드시 판결문이 피고에 송달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은 경매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한 거죠. 즉 등기 절차 의사의 진술을 판결로서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증명서만 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집행 이런 말을 보시면 이건 미확정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을 말한다. 확정된 이행 판결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냐. 등기 신청인은 반드시 승소한 사람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승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소. 이 얘기는 뭐예요? 패소한 자. 이행 판 경우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권 자체가 없다. 또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를 대위도 한대. 패소한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없다. 대신할 수 없다.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판결의 경우 10년이 경과됐어도 이것으로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즉 이것은 우리 판결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를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소멸시효. 소멸시효 문제,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걸 다른 표현을 쓰면 10년이 경과했다는 것은 판결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판결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하느냐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에 따라서 차이점이 뭐냐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게 그래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문 즉 요게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문에 본문에 이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현상이죠. 단서에 비춰야 돼. 이런 식으로 판결의 경우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다.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다. 왜? 의무자 협조 안 했으니까
이 등기 신청 의사를 법원 판결로서 대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간단한데 그냥 암기하려면 어렵죠.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매수인 같은 게 권리자, 매도인 의무라 했죠. 이때 등기청구권은 이 승소한 이 권리자인 매수인이 행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청에 협력을 요구했더니 의무자인 매도인이 협력을 안 해줘요. 그러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한데 이쪽은 안 되죠. 그래서 의무자인 이 사람이 등기신청 의사를 대신 의사의 진술명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확정된 이행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의무자 협력을 안 했으니까 판결 받았겠죠. 당연히 의무자로부터 등기필 정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로서 진정성을 대신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매매의 경우 누구? 이 사람이 특수한 아까 전 시간에 말했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건 특정인 거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냥 여러분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강부자 씨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사놓고 등기를 안 해가. 그럼 누가 문제 된다고 했죠? 매도인. 이 사람 뭐가 문제 됩니까? 각종 공조금과 세금이 자기한테 나오죠. 그럼 빨리 등기 해가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등기 인수청구권, 등기 수취청구권을 의무자 권리자 상대로 행사했더니 그래도 안 해간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판결받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강부자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이거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했죠. 천명당 한 명 생길까 말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편이 없으면 판결의 경우는 요 전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을 말하는데 단서에서 다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을 땐 요걸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기타 등기 원인과 연월일 신청서에 어떻게 쓸 거냐. 원인은 판결 확정 판결을 쓰고 등기 연월일은 판결 주문에 명시된 날짜를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판결 주문에 이런 표현이 없을 때 자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만 나와서 몇 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일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에서 이행 판결의 경우는 판결 선고일자를 원인일자로 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 문제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뒤에 첨부 정보라든가 신청 정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판결의 경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예, 단독 신청 관련된 판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세 번 나온다 했죠. 첫째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형성 판결. 두 번째가 이렇게 등기법에 규정된 단독 신청 판결. 세 번째 판결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법 65조에 보면 세 번째 항목이 있을 겁니다.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여기에는 뭐냐? 어떤 판결이냐?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언급되는 판결은 세 번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긴다. 형성 판결만. 그다음에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냐?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다만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 그다음에 이행 그리고 등기법에 가보면 65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 이때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더라. 이렇게 세 번 판결 언급되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판결을 정리해 준 겁니다. 이때 단독 신청한 판결에서 신청이 누구냐? 승소한 자만.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었고 승소한 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없더라.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승소한 권리자 이렇게 매수인 같은 사람이 신청하지만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런 특수한 경우라면 승소한 의무자도 이 매도인도 판결받아 강제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자 단독 신청할 경우는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면 등기필 정보 이 자체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만 승소한 의무자 이 사람이 단독 신청할 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것으로 이제 판결 문제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상속 등기인데 조금 이따 볼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중 포괄 승계 이내한 등기와 구별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이란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망했다 비상속이니 돌아가신 분을 비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것은 상속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이 있다. A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속인에게 등기 없이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때 상속 등기는 누가 하느냐? 이쪽 취득한 사람, 권리자 만호 단독 신청한다. 의무자는 사망했으니까 없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 단독 신청이에요. 이 상속 등기는 이걸 상속에 의한 등기네. 상속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 합니다. 그건 제3자 등기 신청 중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와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의 경우는 원칙 공동이지만 단독 신청 특례가 두 개 있고 가등기 말소의 경우도 단독 신청이 특례가 두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것이 74페이지 하단에 나온 자 예외적으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우리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다. 이건 판결 받은 것과 똑같아요. 재판의 형태가 판결, 결정, 명령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과 절차에 개시해서 이 가처분이다.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건 촉탁 등기예요. 촉탁. 법원 촉탁으로. 그런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이건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이런 절차의 개시 경로를 주의하라고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아까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된 계기, 즉 절차의 개시 계기가 뭐냐 했을 때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관공서면 촉탁에 의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했죠. 명령, 이 절차의 개시 얘기했을 때 이 신청 중에서 원칙이 공동 신청이며 예외가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든 단독이든 단독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등기 가처분명령 요중에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 그래서 촉탁 등기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주의하라고 했고 요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용어들이 가등기 가처분명령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가처분 명령 이게 한 단어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것은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 특별 규정에 해당된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멸실 등기 뭐 이런 것도 단독 신청하면 되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죠.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말소 등기 중에 특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권리 소멸 약정을 했을 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생겼다. 즉 소재불명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의무자가 만약 전세권 설정했다가 전세 설정 등기 후 전세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때 그걸 말소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재권 판결을 받아서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소할 때 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단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 혼동에 따른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동, 혼동이라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가끔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요 절차의 개시 문제와 물권 변동 문제를 잠깐만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물권 변동을 물어본다면 이제 공부가 조금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보 단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되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건 주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따라서 등기하여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민법 187조에 등기 없이 다만 법률 규정 중 점유취득 시효만 조문 자체에서 예외를 인정해서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겠죠. 그럼 요 등기 없이 등기하여 요 두 가지 관점이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거라면 또 하나는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가 좀 되면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등기 절차 문제는 이 절차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명령이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의 개시는 네 가지. 즉 저거를 평면적으로 보면 일반 신청, 그 다음에 촉탁 등기냐, 그 다음 직권에 등기냐, 명령에 등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지금 혼동이다. 자, 혼동은 민법 191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 없이 소멸된다.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여기서 등기 없이 물권 변경. 그럼 등기 없이 물권 변경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하냐? 혼동이 생기면 이 중에서 신청 중에서도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단독 신청. 자, 요걸 이제 서로 요 두 가지를 구별할 능력이 생기면 이제 조금 공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건물 B에게 전세권 등기 해줬어요. 전세권자 설정자. 이걸 전세권자가 이 집을 아파트 사버렸어. 그러면 자 B는 소유자가 됐죠.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소유자임과 동시에 자신이 을구에 가보니까 전세권자가 됐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귀속됐으니까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등기 소멸했다고 해서 등기부에는 전세권 등기가 스스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갑부에 보면 소유자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A로부터 소유권이 B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을구에 가보면 여긴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남아 있다는 거예요. 혼동을 소멸했지만 전세권 등기가 이렇게 남아 있어. 그러면 이거를 전세권 말소하게 되면 당연히 말소면 권자가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구예요? 이 권자나 전세 말소할 때 의무자나 권리자는 동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같은 사람이 단독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소할 때는 혼동으로 소멸한 전세권은 요 단독 신청. 그래서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단독으로 말소를 해서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권 변동 이 자체는 등기 없인데 이 등기부상 요 절차를 지우는 거 말소인 게 어떠냐? 신청 중에서도 단독 신청.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항목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매로 인한 물권 변동이다. 그럼 경매. 이것은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 뭐냐? 이건 촉탁 등기. 법원 촉탁으로 이룬다 그랬죠. 또 유증이다. 그럼 포괄 유증이다. 포괄 유증의 경우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유증은 자 특정 유증, 공동 유증 묻지 않고 저기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 묻지 않고 등기 절차는 모두 다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이렇게. 그러면 상속은 뭐냐? 상속. 상속 등기는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겨. 절차는 뭐냐? 단독 신청. 이런 식으로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건지 문제가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건지 요거를 구분할 이제 안목이 좀 나중에 생겨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아직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잘 안 쓰지만 앞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단독 신청의 특례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75페이지에 가면 그 75페이지 중간 이후 제3자의 등기 신청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처음부터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등기 절차가 시작된 계기는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첫째가 평면적으로 설명하면 신청인데 신청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 근데 신청 주체 개인이 아닌 관공서라면 용어를 촉탁이라고 쓰더라.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사례가 여러 가지 사례가 등기법에 조문이 많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다. 그럼 절차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절차의 개시가 이 신청과 관련해서 원칙이 뭐냐?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아 잠깐만요. 직접적인 신청은 누가냐? 계약의 당사자가 신청. 당사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근데 이 당사자 신청할 때의 원칙이 뭐냐?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그리고 예외가 단독신청.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공동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 이걸 정리해 드렸고 지금 단독 신청의 특례 관련해서 특히 이행 판결 문제 이걸 정리해 드렸죠. 그리고 요 당사자 관련해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 문제 자연인 법인 권리금 사단재단 즉 비법인 사단재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기 신청은 당사자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법률에 뭐가 있느냐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또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책을 평면적으로 읽다 보면 이런 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첫째 뭐냐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대신하 대위 신청 부동산 등기법 대위 신청이 다섯 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즉 자, 이 전체를 간단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해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은 자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만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등기 과정은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해야 되겠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전 등기하기까지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막이 사망했다. 매도인 같은 사람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라고 했을 때 이때 만약 의무자 매도인이 사망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사망하라는 그런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의무자 사망했다면 이 의무자의 상속인 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 행위를 이미 생전에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때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의무자의 포괄승계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용어를 잘 보세요. 사망한 사람을 우리가 피상속인 살아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을 당한 사람이 이거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만약에 포괄승계인 여기서 이걸 피승계인이라고도 소명합니다. 이것은 포괄승계인 승계를 받은 사람 포괄승계인 이것은 피승계인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는 의무자와 권리자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의무자 사망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상대방과 공동 신청한다. 이거는 상속 등기 아니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야.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아니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것은 원인 행위를 피상속인 생전에 하고 나서 등기 절차 개시 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의무자 사망을 전제로 등기법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각하 사유 중에서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7호에 가면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본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확인을 해보고 각하 사유가 뒤에 참고로 보실 게 어디냐면 107페이지에 보면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조에서 11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1, 2, 3 큰 양가로 보면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넘어가면 7호 7번에 가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할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전에 기록된 의무자 표시가 등기록과 부합하지 않을 때 즉 등기 의무자가 신청 정보와 안 맞으면 각하하는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예외를 허용한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즉 신청서에 보면 신청서 양식에 보면 신청서 등기 신청 정보라고도 합니다. 신청 정보 여기 신청서에 보면 부동산 표시를 하고 여기 다 나오죠.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과 날짜 쭉 설명 여기 다 쓰고 여기 밑에 가면 등기 의무자 골자 나와요. 의무자는 누구냐 원래 A죠. A 골자는 누구냐 B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A가 사망했지.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A의 포괄 승계인 갑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갑과 B가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등기부상은 현재 어떻게 나타났냐. 현재 이 등기는 등기부상 이전 등기 하기 전에는 여기는 A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신청서의 의무자 이 부분과 이
여기 등기 기록이 요게 일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는 게 치론데 포괄 승계 이내에 등기 당연히 얘가 사망했으니까 A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A 포괄 승계 갑이라고 썼기 때문에 요때 7호 단서에서 포괄 승계 이내 등기를 인정했다는 것은 의무자가 사망한 걸 전제로 등기법이 규정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이렇게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에서 B 앞으로 직접 이전이 하는데 누가 신청하냐? A 포괄 승계인 갑과 B가. 이건 공동 신청이므로 당연히 의무자 A가 가지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꾸로 B가 권리자 사망할 수도 있죠. 그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B가 사망하면 여기에 만약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만약 의무자는 사망 안 했어. 그럼 A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상속받는 게 아니고 A로부터 직접 포괄 승계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 신청은 A와 B 포괄 승계인 을이 공동 신청. A, B가 원인 행위 계약 다 체결해 놓고 등기 전에 둘 다 사망했다. 그러면 A 포괄 승계인 갑과 B 포괄 승계인 을이 A로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거겠죠. 그리고 15회 때 나왔듯이 만약 A가 B 앞으로 가등기를 해 놓고 이걸 본등기하기 전에 의무자 사망했으면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갑과 B가 직접 본등기. 권리자가 사망했을 때는 A와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을이 직접 을 앞으로 본등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이외의 제3자, 계약 당사자인 A, B가 아닌 갑이라는 자가, 제3자가 이 등기 절차에 관여를 시키죠. 그래서 제3자의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의 등기 중에서 지금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본 교재 70 지금 5페이지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일방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그 상속인과 상대방이 함께 신청한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은 생전에 한 법률행위가 원인이 되며 이런 사망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부 서면 즉 첨부 정보는 원인 증명적 계약서를 내겠지. 계약했으니까 원인 증명 이거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무자 된 여기도 공동 신청임은 반드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의무자 인감 증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속 등기와 포괄 승계인 즉 상속 이내에 한 등기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포괄 승계 이내에 한 등기나 상속 이내에 한 등기 같은 말이고 또 포괄 승계 따른 등기 상속 등기와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자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놓고 요 말과 만약 A가 그냥 사망했어. 어떤 법률의 행위가 사망 사건이 생겼죠. 그럼 여기에 따라 물권은 등기 없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자 이것은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이것은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거는 공동 신청이다. 공동 신청 즉 권리자 의무자. 이것은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의무자 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쪽 어느 일방이 단독 신청한다는 거예요. 단독 신청. 단독이라는 것은 의무자가 없다. 의무가 없으면 등기필 정보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가 있죠.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여긴 특별 규정 즉 각하 사유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9조 제7호의 단서에 가보면 이런 특수한 규정이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 이건 다 공동이지만 일방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고 이거는 상속 등기 또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이건 단독 신청하는 경우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뭐라고요?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상속 이내의 등기 이건 뭐라고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또는 상속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맨 밑에 대위 신청이라고 나오죠. 이거 대위. 그래서 대위 신청 중에 원래 채권자 대위 신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작년 시험 문제에도 곧바로 나왔죠. 그래서
대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다음에 구분 건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을 표시 등기를 대위하는 거.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여러분 책에서는 77페이지에 보면 거기 채권자 대위 신청 나오죠. 77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그 78페이지 넘어가면 쭉 설명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멸실 건물. 멸실 건물. 건물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 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멸실. 토지에 있는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요 세 가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냐면 수용이라든가 체납,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대위하고 체납의 경우에 세무관서에서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신탁 등기 관련해서 신탁 등기 관련해서 그 신탁 등기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수위 수익자나 위탁자, 수위 이 사람들은 원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한다 했죠. 수탁자 단독인데 수탁자 신탁 등기를 안 하면 이런 수위, 수익자, 위탁자가 수탁자 해야 될 신탁을 대위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등기법의 대위 신청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요 앞에 세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대위는 대신한다는 얘기죠. 당사자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공권인 등기 신청권을 대위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구도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말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뭐냐? 채권자, 채무자. 채권은 종류가 많겠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금전 채권이 있다. 이렇게 금전 채권이다. 손 받을 게 있어요, 얘가. 근데 B는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B가 변제에게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근데 제3자로부터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때 민법 404조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자기 채권이 만족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요 사람을 C 같은 사람을 제3채무자 이렇게 제3채무자 원래는 또 B는 C한테 돈을 받을 게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받아주면 되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는단 말 그때 채권자가 이걸 행사해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해서 채무자한테 넘겨줘라 그리고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민법 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인데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권이 나와요. 이건 청구권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대해서 공권인 등기 신청권. 자, 개인 간의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 나오고 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는 개인 간의 등기 등기 협력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 청구권. 근데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 이걸 공권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은 다른 거예요. 신청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 행사하는 것이고 청구권 개인 간의 권리 행사하는 거 이거 다르죠. 이거는 청구권은 사권, 신청권은 공권.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공동신청을 전제로 되고 단독에선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청권은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항상 이 신청권 존재하는 것입니다.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협력을 요구해서 협정하지 않으면 재판상 즉 소송상 강제 가능해. 소송상 강제 판결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이거는 신청권 자기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관이 이걸 거절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이의 신청으로 불복하는 제도는 있지만 소송상 강제는 이건 따로 없습니다. 이의 신청으로 불복하는 제도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 청구권 이거를 등기 신청권에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채권자 대위 신청을 말했죠. 그럼 이거 되려면 전제가 어떤 걸 전제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사람을 이제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제3채무자부터 채무자가 부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샀는데 지금 등기를 C로부터 B로 해야 되는데 B가 자기 채권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기 안 해가는 상황이야. 이 상황을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 이 등기는 제3채무자와 이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등기 신청권이 있죠. 신청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걸 행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대신해 줄게. 등기를 대우해서 이 신청을 해줄게. 대우 신청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 신청인이 누군가를 잘 봐야 되고 신청인.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가 누가 되는가 이걸 구별을 좀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여기서 채권자 A가 신청하죠. A. 채권자 A. 이건 누구? 채권자 신청입니다. 등기 명의자는 누구냐? 채무자죠. B. 즉 등기부상 이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자 등기명의 제3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누구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이전에 해줘. 그럼 원래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죠? 제3채무자 의무자니까 C와 B가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B가 하지 않기 때문에 B의 채권자인 A가 B를 대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구조다. 신청인은 등기 여기 채권자고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다. 그래서 이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거는 이 신청인과 만약 명의자가 상호 일치한 다음에 여기 일치하면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끝나고 나서 등기필 정보를 생성하지만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이걸 안 만들어요. 다만 신청한 사람한테는 항상 등기 끝나면 신청인에게 등기소에서는 끝났다고 영수증을 줍니다. 이걸 일명 등기 완료 통지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이 채무자 B는 자기가 명의자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죠. 이 채무자에게도 똑같이 등기 완료 통지를 똑같이 해주고 둘 다 뭐라 만든다? 등기필 정보만 만들죠.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주의할 것은 모든 걸 대위하는 게 아니라 이 대위하신 범위가 문제예요. 범위는 자 첫째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채무 유리해지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지 불리한 등기 이건 안 된다. 여기서 채무자한테 유리하다 이건 뭐냐 유리하다는 것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자 됐죠. 등기부 기록된 형식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해 준다는 것은 채무자가 등기 얘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 등기 권리자의 신청을 등기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 또 중성적이다. 즉 권리 변동이 영향이 없다.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걸 대위한다든가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대위한다든가 이건 권리 변동과는 상관이 없죠.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리해질 등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를 대위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를 정리하면 원래 등기는 당사자인 B와 C가 신청해야 되겠지만 B가 신청하지 않고 그 채권자 B를 대신해서 즉 제3자가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첫째 순서대로 설명하면 먼저 채권이 존재돼. 채권이 존재. 등기 신청하면 만약 A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 그럼 등기와는 등기 자체를 다 각하시키죠. 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 채권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때 채권은 이렇게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묻지 않습니다. 뭐든 채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에서 이 채권을 증명한 서류는 공문서든 사문서든 묻지 않아요. 판결문을 가져가든 차용증을 가져가든 그런 자기한테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대위할 수 있는 피대위 권리인 요 등기 신청권. 요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 등기 신청권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등기 신청권을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사건이면 공동으로 하면 되고 만약 B가 상속받은 등기를 안고 있다? 상속 등기를 안고 있으면 단독으로 상통해야 되죠. 등기 신청권이 존재하니까 채권자 단독으로 대위하면 되고 이 등기 신청권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그리고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요 채무자한테 등기 끝나면 이렇게 유리해지든가 중성적인 등기까지는 대위가 가능하지만 불리해질 등기 즉 채무자가 의무자의 지위에 신청할 등기는 대위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등기 끝나고 나서 신청한 채권자, 명의자가 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할 뿐 등기 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등기 완료 후에 신청과 명의자 일치할 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기입등기인 소유권 보존등기나 각종 이전등기 설정등기 하면 새로운 권자가 생길 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그 전제가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필 정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권의 대위 신청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 줬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이 채권자의 채권자 또 한 명 있다. 그럼 어떡하냐? 이 채권자 대위권을 중첩조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시 대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또 가끔 기본 교재나 이런 걸 볼 때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닌데 만약 부동산을 이렇게 팔았다고 보세요. 부동산 있는데 A 소유 부동산 여기서 C 소유 부동산을 B에게 팔았고 B가 A한테 팔았어. 이렇게 전전양도했어. 그런데 등기 명의는 지금 C한테 있어. 근데 B 요 사람이 등기 안 해가. 그러면 요 최종 매수인은 어떻게 등기하냐? B가 신청하면 B를 대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자, 두 번 한다는 거야. C로부터 B 앞으로 등기 한 번, B로부터 A 앞으로 한 번, 두 번 등기하는데 1번 등기와 2번 등기는 어떠냐? 순차로 해도 되고 순서대로. 1번 등기 신청서 내고 2번 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동시에 내도 되고 이거는 어떤 게 중간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복등기로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등기는 요 1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이전 등기와 채무자로부터 자기로 등기를 이렇게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라 이런 얘기는 동시에 신청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권자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해줘라 이 등기 예외가 나온 것은 이렇게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입니다. 채권 대위 신청 대위 중에서 채권 대위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나 멸실 등기 대위나 이런 거 요까지는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